자, 사람 사는 곳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인지 여러 가지로 생각거리가 있는 겁니다. 자, 사람 사는 곳인데 흉가라고 써진 붉은 낙서가 보이는 곳입니다. 자, 천상절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저것만 보면 빨간 글씨로 공가, 이사가자 저렇게 시뻘건 글씨로 쓰여 있어서 이 영화 속의 한 장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흉가라고 또 써 있고요. 그림도 그려 있고요. 네. 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부산에 그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한 맨션인데 네. 저게 저렇게 벽이다. 네. 또 현관문에 빨간 글씨로 이사가야 된다 이런 글자들이 써 있어서 굉장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이제 직접 촬영을 나간 건데요. 네, 자 저희가 가봤던 곳은 부산 수영구의 A 맨션입니다만 재건축하는 곳이군요. 그렇습니다. 2010년 6월에 그러니까 벌써 6년이나 됐는데 네. 재건축 사업지로 선정이 됐고요. 네. 두 달 전 지난 5월과 6월에 있어서 조합원들이 다 이사를 갔는데 40가구가 이제 저와 맨션에 살고 있었는데 딱 두 가구가 이사를 안 가고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30년도 더 된 아파트입니다만 이제 곧 철거를 하고 새롭게 건물을 지을 재건축 대상인데 자, 이제 5, 6월에 다 나가셨고 이제 두 가구 남았거든요. 손소 변호사. 그런데 네. 이거 일단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관련 법령에 따르면은 실제로 이제 이사를 해서 네. 그 재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네. 만 이제 그 현재 그 공고 이사를 하라고 하는 공고가 불과 한 달 전에 나왔거든요. 한 달 사이에 이사를 가라라고 한 게 너무 촉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또 지금 남아 있는 두 가구도 이사를 가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사할 집을 지금 구하는 중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집은 조합과 지금 현재 그 이주비에 대해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조율하는 중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저러한 그 빨간 글씨로 된 낙서들이 있으면서 불안감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희 취재진이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저기 사시는 분을 만났거든요. 굉장히 불편한 생각을 갖고 계신데 과연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많이 넘는 빨간 글씨 귀신 모양을 해가지고 막 피도 추출되고 있는 걸 보니까 제가 심장이 가슴이 막 뛰어가지고 잠을 못 자요. 어제도 병원에도 갔다 왔어요. 5일 날 2시쯤 돼서 알거든요 저희들이. 올라오다가 우리 애가 그냥 앞에 잠깐 있는데 우리 애가 그걸 하는 그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니까 욕을 막 하더라. 보름 전에도 전화가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른다. 내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러더라. 기다달라는데도 욕을 지금 하고 조금이나 자, 이걸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천 차장, 저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일단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한 것처럼 네. 이미 이제 이사를 갈 준비를 하고 있고 뭐 네. 이사 비용 이런 문제, 보전 문제에 조금 이견이 있긴 하겠지만 안 나가고 버티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면 될 것인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갔고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저 가구 때문에 두 가구 때문에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제 네. 생각을 하고 저렇게 이제 빨간 글씨를 적어 놓은 건데 네. 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네. 저렇게 공포 주민들의 공포감을 주면 분명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전 손소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궁금하네요. 네. 저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해도 너무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공포심을 상대방에게 주기 위해서 불이익 네. 뭐 해약 같은 거를 이제 고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가 협박죄인데요. 네. 지금 저 글씨 자체가 뭐 단순히 그런 단어들을 썼지만 지금 집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그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읽힐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형법상의 협박죄가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네. 비록 그 정당한 법에 의해서 저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그 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면은 그에 대한 처벌은 또 별도로 받게 되거든요. 따라서 네. 저런 행동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또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법적인 측면에서도 범죄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요 아마 저렇게 스프레이를 쓴 사람 뭐 누가 썼는지 아직 확인은 안 됩니다만 여기 남아 계신 두 가구 분들은 이제 철거를 요청한 그 용역 업체에서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입니다만 실제로 여기 계신 주민들 저희가 만나봤더니요 전화가 너무 많이 걸려온다 살기 불편하다면서 일부 녹음한 내용을 저에게 공개해 주셨습니다. 실제 욕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좀 지웠습니다. 감안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생각해보겠다 했지. 내가 언제나 나간다 했는데요. 할 말들 있으면은 이제 나랑 보고 얘기합시다. 내가 이제 찾아가려니까.
찾아가 못할 건데요. 아니 왜 나를 만 내가 몇 번 전화를 하고 내가 며칠째 기다렸어요. 알아서 하시라고. 나는 할 만큼 했다고. 그러게. 진짜 아이 진짜 말 조심하라고. 나이가 몇 살인데. 자, 저런 장면입니다. 손수 변호사. 이제 뭐 욕설이 좀 포함되고 이제 살기 불편하게 하는 것, 결국 불편하게 만들어서 결국 포기하도록 하겠다는 것. 참 미묘한 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그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결국은 조합이 이제 그 법에 의해서 결국 그 재산권을 행사해서 새롭게 건축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재산권의 행사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러한 그 정당한 재산권의 행사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면은 그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물론 그 하루하루 이제 금융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한 지금 진행을 하지 않으면은 손해가 발생하고 네. 이익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고 원만하게 하는 것이 길게 볼 때는 오히려 그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빈집이다 공가, 이사 나가라 하는 것, 흉가다는 페인트 지금 봤습니다만 이게 부산의 모습이었는데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치 영화 홀리데이란 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떠오르는 곳인데요. 자, 이성호 차장, 어떤 일이 서울 신사동에서 있었던 겁니까? 예, 오늘 바로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네. 젊은이들 많이 찾는 거리인데요. 거기서 한 식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철거 네. 용역 업체 100여 명이 식당에 쳐들어가서 네. 설비를 이제 철거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문제는 그 건물 주가 바로 유명한 힙합 그룹 리쌍입니다. 아, 그러니까 두 사람의 남성이 노래하는 힙합 그룹 리쌍이 소유한 건물 그리고 그 안에 입주한 음식점 사이에 자 나가라 못 나가겠다 분쟁인 건데요. 자, 이 장면입니다. 길 게리 이건 가수 이름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오래 전부터 이제 벌어진 일인데요. 네. 2010년에 이 식당 주인이 영업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 이후에 식당 계약이 종료가 되기 전에 네. 리쌍 측이 이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아, 원래 리쌍이라는 힙합 그룹이 주인이 아니었는데 예. 일단 계약한 어떤 분하고 있다가 중간에 샀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리쌍 측은 계약 연장을 거부를 했고요. 네. 이 과정에서 양측이 갈등을 벌이다가 2013년에 영업장을 옮기면서 네. 옮기는 조건으로 리쌍 측은 1억 8천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1층에 곱창집을 운영하던 분이 있는데 아 가게를 지하로 또 주차장으로 옮겨라 하면서 이제 원만하게 타결이 되는 듯했습니다만 저렇게 오늘 같은 소동은 왜 생긴 겁니까? 원래 이제 지하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네. 양측의 용도 변경을 서로 협조하기로 하고 네. 이렇게 합의를 했었는데 그 합의가 잘 지켜지지가 않은 겁니다. 네. 그러면서 양쪽이 결국 다시 소송을 벌였고 법원은 임차인 그러니까 식당 주인의 잘못을 좀 인정을 해서 계약 갱신 요구를 안 했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 퇴거 명령을 내렸고 이날 결국 철거까지 시도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법원에서는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철거를 시작하는 것. 자, 리쌍이라는 그 힙합 그룹 가수가 자기의 재산권 행사하는데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일단 네. 승소 판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그 판결문을 가지고 오늘 강제 집행을 한 것인데요. 네. 만약에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은 그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면 오늘 집행관이 현장에 가서 집행을 시도조차 못하는 거죠. 하지만 집행을 네.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차례 개고장을 보내서 자, 우리가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고 또한 당신은 나가야 하니 원만하게 네. 나가주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개고장을 경고장, 일종의 경고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빠르겠는데요. 네. 그런 걸 두 차례 보내고 그럼에도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지금 저 장면이 뭔가요? 다들 뿌옇게 보이는데 뭘 뒤집어 쓴 건가요? 네, 오늘... 자, 먼지군요. 철거가 시작됐군요. 자, 그러니까 건물 이제 철거가 시작됐고 그 건물에 콘크리트 먼지가 날리기 때문에 저렇게 호흡이 곤란해서 막아야 될 정도의 그 장면 바로 오늘 있었던 거고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었던 유명 가수가 소유한 건물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요. 곱창집을 운영하는 이분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처지가 너무 어렵다. 상대가 유명인이지 않느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폭력 사태에 대해서 명확히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라. 뭐 돈 문제나 뭐 이런 문제는 그 다음인 거예요. 너무 많이 다쳤어요. 몸도 다치고 마음도 너무 많이 다쳤어요. 저 하루에 요즘도 13시간, 14시간씩 일해요.
성질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어요. 일상은 명확하게 사죄해야 돼요. 자긴 몰랐다. 난 모르고 대리인들이 했다. 더 이상 이거 통하지 않아요. 기본도 안 되는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하호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세입자 서윤수 씨 곱창집을 운영하는 분인데요. 자, 법원의 명령에 따라 철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분 말씀은 기본도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게리와 길 이 두 가수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까? 아, 물론 입장이 다 다르겠죠. 더군다나 네. 아, 세입자 측면에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네. 계속 영업을 하고 싶은데 법에 네. 의해서 쫓겨나게 되니 영업을 계속 못하게 되니까 또 손해가 생기고 그동안 형성해놓은 그런 그 영업에 대한 그런 권리도 날아가 버리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겠죠. 네. 하지만 일단 현행 법에 따르면 건물주가 네. 정상적인 권리를 행사해서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면 사실 건물주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실은 네. 그 문제는 없거든요. 따라서 네. 뭐 이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 건물주보다는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이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해당 사안의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은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네. 임차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임대인 네. 즉 건물주의 권리도 역시 존중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인터넷 여론도 사실은 이런 경우에 거의 대부분 임차인 즉 세입자를 걱정해주고 이제 그 힘을 실어주는데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또 상당히 색다른 그동안과 네. 다른 양상의 여론이 또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다른 양상이라는 무슨 얘기인가요? 게리와 길이라는 그 힙합 그룹의 남성 가수들이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거 당연하다 이런 여론이 더 많다는 뜻입니까? 생각보다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약간 놀랐는데요. 네. 이제 그 세입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임대인의 권리도 존중해주자. 또한 네. 그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오히려 그 연예인이라는 점 때문에 불이익을 보고 오히려 그 세입자를 존중해주고 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금을 집주인이 네. 일부 돌려주기도 하고 또 상당 기간 영업을 더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제 와서 본인의 권리만 너무 주장하는 것은 이게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생각보다 많이 지금 표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철거를 한 리쌍은 사과하라. 내가 많이 다쳤다. 그리고 이 사람들 기본도 안 됐다. 이런 사람이 TV에 나와서 하하호호 한다. 말이 안 된다고 피해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입자 분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자, 그러나 이제 법적인 정의도 좀 다시 내려야 될 것 같고, 어쨌건 지금 한국 사회가 엉켜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 그리고 때를 써야 하는 상황도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 사회가 엉켜 있는 지역 아주 단적으로 서울 신사동과 부산에서 이 두 장면으로 보여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